아무래도 학생과 교권에 관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귀초에서 교사 사망한 사건, 또 양천구에서 교사 폭행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만 저희가 치중한 나머지 교권이나 뭐그 교육 전체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번에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많은 선생님들과 만나고 또 교육 현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금 시민단체에서 6만 4천 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주민조례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지금 발의해서 의장이 교육위로 회부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교원 예우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마련했고, 그다음 학생 인권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 있는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한 느낌의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를 하나 또 마련했고, 그래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이렇게 같이 아우르는 교육 현장 교육 인권에 관한 조례,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세 가지 조례를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서 교육위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 상태예요.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의 교육위원장께서 그 조례들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고 지금 가만히 갖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조례들을 빨리 통과시켜서 교육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그다음 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조례로서 규정을 해놓자, 그러면서 압박을 하는 상태고, 또 하나 저희가 잘한 거를 얘기하자면,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임 선생님 수당을 좀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5월에 스승의 날 즈음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수당이 굉장히 적어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13만 원 수준에서 계속 동결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 담임 선생님 하기를 기피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담임 교원 수당을 좀 높이자는 조례를 지난 5월에 저희가 발의해 놨거든요. 근데 물론 통과는 지금 안 되고 교육청에서 이거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직 상정조차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정도로 저희 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의 이슈에 대해서는 목소리도 내고 얘기도 듣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그래도 지금 10년이 훨씬 넘게 하고 있는데, 의원이 의원을 고발하는 건본 적이 없고, 특히 같은 위원회 내에서 상임위원장이 위원들을 고발하는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엄청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오늘 34개의 조례안을 상정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14개 해놓고 15번째에 가서 갑자기 정회를 하겠다 하니, 우리 의원들이 가서 정회하지 마십시오. 아까 분명히 34개 다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정회를 말렸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의 의사 진행권을 방해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우리가 그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정치의 영역에서 함께 얘기하고 협의하면 될 사안을 가지고 그거를 고발하는 사법의 영역까지 끌어다녔다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주당이 저희에게 사과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곡동에 그 인릉산 자락에 굉장히 걷기가 좋아요. 거기에 우리 서울시 사업 중에 치유 숲길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아, 이거 인릉산에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서울시 녹지과에 얘기를 해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내곡동 주민들 또 양재동 주민들은 그 인릉산 자락을 걸을 수 있는 숲길, 아마 맨발 걷는 길도 만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서초동은 길맞은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좋긴 하지만 약간 좁고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하고 거기를 조금 더 테마가 있는 걷는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면 제가 서울시에서 좀 예산도 좀 풍부히 가지고 가고 구청에서 또 잘 계획해서 아마 서초동 주민들도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또 교통에 대해서 아마 우리 주민들 잘 아시다시피 그 헌릉로 중앙차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곡동 쪽은 공사가 끝나고 양재동 쪽을 할 계획인데 그 양재동 주민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차들이 막히는데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어버리면 주민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더 교통이 많이 막힐 것이다. 그러면서 또 그 지역에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정류장은 이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 기존에 쓰고 있는 유턴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하시고 저한테 청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다 통과해서 지금 주민들께서 쓰시는 정류장과 유턴은 다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럼 지금 내년에 제가 할 계획인 거는 거기서 이 광역버스들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광역버스들이 이 염곡동에서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 타는 그쪽이 굉장히 막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지금 그 염곡 사거리에서 고속도로를 올라가지 않고 염곡동을 지나서 염곡 사거리를 지나서 내곡동 쪽으로 해서 추모공원 그쪽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용역 예산을 아마 내년에 지금 거의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염곡 사거리 길 교통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가장 뿌듯했던 거는 양재 이동 지구단위 계획을 통과 변경 통과를 시켰어요. 그게 오랫동안 그냥 거기는 아파트도 못 짓고 7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정말 여러 번 얘기하고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7층 이상의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좀 푸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개원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민주당하고 아무 문제 없이 참 잘 협의하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의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지금 저는 풀어나가야 되고요. 우리 당 의원을 3명이나 고소한 민주당하고 이야기를 맞춰나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잘 푸는 게 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민주당이 우리 의회를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잘 협의할 것이고 그다음 내년에 총선 대비해서 아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사업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안을 잘 봐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안에 담을 수 있도록 촘촘히 볼 예정입니다.